안녕하세요. 아빠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뭐냐면요. 배관내시경입니다. 배관내시경. 배관내시경 카메라인데, 좀 일반 내시경하고는 다른, 좀 특별한 내시경입니다. 일반 내시경들은 이제 배관 속에 집어넣기만 하고, 이제 보기만 하는 반면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은 펜틸트 카메라예요. 펜틸트 카메라. 펜틸트 카메라라고 해서 이 카메라가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회전하는 카메라고 이 카메라 구경은 45mm예요. 카메라 사이즈 45mm. 그래서 뭐한이볼 가이드 빼고 쓰신다면 한 75부터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100mm부터 이제 100mm부터 사용하는 게 무난하다고 보셔야죠. 그렇고 이제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런 센터 가이드를 이용해서 이거 가이드는 200mm부터 500mm까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좁혔다 자동이에요. 이렇게 좁혔다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모니터는 전에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방수도 되고 드라이버로 마우스 두들겨 펴도 깨지지 않았던 그 모니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제품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그 모델은 일반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배관 내시경 카메라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같은 회사 제품이에요. 같은 회사 제품이고, 장점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모니터를 같이 쓰는 겁니다. 이 모니터를 이 모니터를 빼가지고 이 모니터를 빼서 그 우리 실내용 배관 내시경 카메라하고 같이 응용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생각이 대형 배관까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요 릴과 이 카메라 세트만 구입하시면 이걸 같이 적용할 수가 있죠.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360도 회전하는 수평 좌우 할수 있는 볼수 있는 펜틸트 카메라입니다. 회전하는 카메라.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이게 지금 조립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나중에 조립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모니터를 빼가지고 휴대용 가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휴대용 가방에 넣어가지고 릴하고 가방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죠. 이렇게 있고 이 카메라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케이블은 지금 기본이 지금 이게 60m입니다. 60m고 펜틸트 회전 카메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몇 미터 들어갔느냐 체크할 수 있는 미터 카운터 표시되고 그다음에 키보드 사실상 우리가 현장에서는 키보드 틀 일은 거의 많지는 않은데 이거 무선 키보드입니다. 무선 우리 보시면 이따가 USB 꽂고 구동시키는 USB 키보드 자판 입력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음성 녹음이 되고 기본적으로 뭐 사진 촬영 녹화 이런 거다 기본이 되겠죠. 시간이면 녹화 중이 되고 일단 설명 드렸고 일단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한번 켜보면 자. 이 모니터가 방수에 방수, 방수에다 방탄까지. 그다음 이게 커버예요, 커버. 우리 햇빛 가리개, 햇빛 가리개고. 자 위에 보시면, 요게 우리 키보드 그리고 USB 녹화, USB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오디오 녹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녹음, 오디오 녹음.
키보드 이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면 여기 불이 들어왔죠? 구동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구동되는 모습부터 이렇게 잡아야겠네. Thank you for choosing this device.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지금 화질이 자 지금 이게 들어왔어요. 지금 화질이 엄청 좋은 편이에요. 이게 화면이 조금 뒤집어졌으니까 펜텍트니까 돌려볼게요. 모니터를 그 다음에 이걸 전원부터 켜볼게요. 이게 LED 조명입니다. 조명 그래서 모니터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의 장점이 이게 펜틸트 돌아가지만 자 보세요. 돌아가죠. 돌아감과 동시에 카메라가 두 개 있어요. 정면 방향과 측면 방향 두 개 있어요. 자, 지금은 정면 방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면 화질이 뭐 엄청 좋아요. 이 화질이 AHD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만 화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면 화면 전환이 됩니다. 측면 카메라로 이렇게 측면 카메라로. 정면 카메라보다 측면 카메라.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걸 돌려주면 모니터 돌아가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지금 이 화질이 지금 엄청 좋아요. 여기다가 참고로 이 박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지드. 본의 아니게 리지드 광고하게 됐는데 자 보이시죠? 리지드 카메라 리지드 카메라가 아니라 현재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보시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화질하고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모니터에서 보이는 자 모니터에서 보시는 거하고 화질을 비교를 해보세요. 휴대폰급하고 카메라 촬영 모드 녹화 영상급하고 보시면 별 차이가 없어요. 자, 이게 모니터거든요. 모니터에서 보는 CCTV 화질하고 제 휴대폰 촬영 화질하고 진짜 정말 별 차이가 없어요. 별반. 자, 초점을 잡아서 보세요. 화질이 엄청나죠? 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누르면 정면을 볼 수가 있고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를 정면과 측면 이렇게 전환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최대 장점이죠. 카메라가 회전한다는 게 이게 최대 장점이죠. 이렇게 해서 뭐 기본 기능은 다 있습니다. 사진 캡처 기능, 동영상 촬영, 뭐 이제 매뉴얼 메뉴 들어가고 카메라 좌우 이거는 LED